많이 찾아갑니다. 조금 서둘러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시간은 한 3분 정도 오였는데 오늘은 하나님도 양해를 해주실 것 같아요. 아, 잠깐 광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 나성환 목사님께서 지난 화요일 불침사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급히 화요일날 나가셨고요. 그 다음에 오영택 목사님이 지난밤에 저한테 저녁 7시 20분에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데 다행히 제가 항상 준비하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 준비는 잘 됐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새벽 6시에 한국에 오영택 목사님은 장인어른 위독하시다는 그 신장의 그 염증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폐혈증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병원을 왔다갔다 하셨다가 급기야는 그 산소 마스크까지 동원돼서 그래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연락받고 전 가족이 아침 6시에 한국에 급히 나갔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위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김영태 장로님하고 또 김혜옥 전도사님 따님이 결혼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이병규 교우 계속해서 크로스 포인트 요양원에 있습니다. 강단 헌화는 지금 한국에 가 계시는 예가교회에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점심 친교는 새누리 주님회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을 치유치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부활신앙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거룩한 주일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
Yeah.
기도합시다. 주님께 외칩시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부활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거룩함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결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정결과 거룩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죠.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을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있다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 우리가 주님께로 바로 입성하여 주님 앞에 우리를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나도 지고 따르겠나이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를 잘 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말로 주님을 거부했던 십자가를 못 지겠다고 했던 주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생각들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십자가에게 우리도 달리 지고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교회가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도구가 되어 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삶을 밝히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에 있는 4월 10일에 있을 총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운 자유민주국가가 유지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라가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당을 국민이 여기시고 북한당의 악한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그 땅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목사님, 오 목사님 한국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준성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이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게 하옵소서. 넘치는 기쁨 소망이 넘치는 기쁨 소망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이곳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소망의 나라 늘 바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 가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10의 1조요 감사의 예물이요 선교의 예물이요 또 작정 헌금이요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 복됨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끝까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3절간에 사랑하는 아버님을 잃고 한국에 가 계시는 우리 나성환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장인의 위독한 소식을 듣고 급히 오늘 아침 짐을 꾸려 새벽에 떠나야 했던 우리 오영태 목사님 이 무슨 일입니까? 그럼에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는 말씀 기억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겪어내실 유가족들과 우리 목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멘. 주님의 선하신 목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들이 돌아올 때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 봉독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송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사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몸이 몹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늘이 노랗고요. 그래서 쓰러질 지경으로 막 있다가 금요일 조금 회복이 되고 금요일 기도회 때 많이 회복이 돼서 토요일 날 또 집회를 참석했는데 집회 참석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급하게 또 빨리 귀가해라 라는 소식으로 알고 급하게 또 귀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침 토요일 새벽에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을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이유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사실 봤어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설교할까 하다가 갈등이 있어서 요한복음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우연한 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또 우리에게 사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비한 대로 기록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철학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이겠죠.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가? 이 철학가들이 주로 하는 세 가지 유형의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철학가들이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짐승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잘 살아보려고, 잘 살기 위해서, 조금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잘 사는 건 내 맘대로 됩니까? 저는 제 맘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살려고 해도. 잘 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정말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 한 번 산다 이거죠. 이 인생이 이생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 살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이생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일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영원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순간은 천국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순간순간이 기록되지요. 다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아 이미 기록됐는데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아니야 이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내가 더 잘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행한 대로 갚으니까.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엎어지면 엎어지는 대로 순간까지 기록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1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그대로 가인의 행위, 또 우시아의 행위, 압살롬의 행위, 발람의 행위, 고라의 행위, 아합 왕의 행위, 이 더럽고 추한 행위를 한 이들의 행위를 누가 지워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일생이기 때문이죠. 이생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피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하시오. 세상 살아가는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 짐승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뉘우치면 그게 회개라는 용어로 기독교에서는 쓰는데 회개하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다시 돌아가지 아니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는
깨달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고백했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이 와야 돼요. 무슨 깨달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곧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회개했다고 고백했다고 얘기한 것이 다가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이죠. 이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깨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그래서 회개는요. 기독교인들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죠. 깨달음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시편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깨달은 모세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고 이는 상주시는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깨달은 다윗을 볼까요?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인죄도 졌고요. 간음죄도 졌고요.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참수형을 당할 정도의 죄악이지요. 그런데 그는 허물과 죄를 뉘우쳤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자신이 죽여도 되는 그 신하들 앞에서 가슴을 찢어 열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그리고 침상으로 달려가서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철저한 회개죠. 침상이 썩을 정도라고 했으니까요, 성경.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은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깨달은 것이죠. 아, 이런 죄를 지면 절대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도 그를 용서했을 뿐더러 예수처럼 살아보려고 무지대를 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하세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율법으로서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당시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고요. 더군다나 유대 대제사장 휘하에 있는 그 산헤드린 법정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마음대로 참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저분이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시구나. 내가 왜 핍박을 했는가? 그리고 3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깨닫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깨달았으면 기독교 역사 이래 바울 같은 전무후무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엄청난 신앙인, 엄청난 신학자, 엄청난 전도자, 엄청난 복음 전파자, 그리고 몸소 자기 스스로를 본받으라고 예수 다음으로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줄 상이 있다고.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상 받을 사람의 결론은 너무 싱겁습니다. 뭡니까? 상 받을 인생으로 살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싱겁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결하는 말씀이 지금 너무 싱겁잖아요. 무엇이 상받을 일생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참 재밌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난 다음에 나이 늙어 계속해서 환상을 봅니다. 천사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나가는데 지금 이 장면도 천사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팔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요한은 이 7에 대한 숫자에 굉장히 집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가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일곱 영,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촛대,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복. 여러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이 칠복, 일곱 가지 복은 성경에서 평신도가 보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관점이 아니고, 물론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재된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이 기록한 말씀 가운데 복의 집대성을 한 그러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일곱 가지 복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 일곱 가지 복에 대해서 제가 또 계속 하나씩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그 일곱 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소개만 해드릴게요. 일곱 가지 복이 뭐냐? 일곱 가지 복은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성경 가족, 여기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첫 번째 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읽고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첫 번째 복이래요. 두 번째는 계시록 14장 13절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믿음의 생활 하면서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은요 헬라어 원어 원문을 보면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기프트. 그러니까 상이라는 얘기죠. 일곱 복은 일곱 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세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뭡니까? 말씀대로 행실이 바른 자. 행실이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움직이지 아니하고
저리저리 갈대처럼 움직이지 아니하고 심지가 곧게 행실을 곧은 행실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부의 정결함을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짓이 없고 정한 영으로 주님께 나감을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6절인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 계시록 22장 7절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럭키 세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복만 얘기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보면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영, 일곱 촛대, 계속 일곱이에요. 럭키 세븐, 미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럭키 세븐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복에 관해서 마지막 이 계시록의 일곱 번째 복에 대해서 조금 뜸들여야 맛있죠. 밤은 좀 뜸들여야 맛있죠. 일곱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 최종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 복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 즉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복이 흐르는 36,500가지의 복이 흐르는 그 놀라운 복이 요한 계시록에 와서 일곱 가지 복으로 귀결되는데 그 귀결되는 것 가운데서도 최고의 최고봉의 복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에요. 일곱 번째 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런데 이거는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들. 그 두루마기 옷을 표현하기를 겉옷이라고 얘기했어요. 두루마기를 겉옷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원문을 보니까 겉옷이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두루마기 하면 우리 성경책을 얘기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어느 곳에 더 가깝냐면 겉옷에도 가까워요. 그래서 겉옷을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옷에 오물이 묻으면 어떡합니까? 빨아야지요. 즉, 겉옷에 오물이 묻었으면 깨끗이 세탁하라 이 말이에요. 깨끗이 세탁하라. 근데 이 말은 진행형입니다. 그냥 완료형이 참 좋겠는데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빨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빨아. 계속. 그래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지. 일부 오시는 분들은 좀 손해예요. 막 계속 그냥 패스해서 나가니까. 하여튼 5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일곱 가지 복, 일곱 번째 복을 조금 우리가 나눠보면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곱 번째 복을 어떻게 받느냐. 첫째는 두루마기를 빠는 거.
말씀을 했죠. 복을 받는다. 그런데 두 번째는 보니까 생명나무에. 생명나무에 나가야 돼.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고 얘기 나오면서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이를 비유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두루마기는 예복이라고 옷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예복인데 무슨 예복이냐면 스톨레라는 원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예복은 혼인잔치에 입는 옷입니다. 세마포 옷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것에 더러운 오물이 묻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요 결혼 예복을 입 그런데 이거 입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깨끗이 안 무슨 이물질이 옷에 달라붙을까?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라는 이야기겠죠. 믿음을 점검하고 신앙에서 이탈되었으면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미적지근한 믿음이었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며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라 자기 자신의 들보를 더 봐야 하고 그리고 비판과 교만은 사라져야 하며 자기 문제보다는 남을 헤아리는 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옷은 절대로 못 얻는다는 거예요. 왜? 노력하지 않는데 더러운 옷밖에 입지 않을까요? 노력해야만이 깨끗한 옷을 입지요. 두 번째로 로마서에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요약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허물에는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되지만 마귀가 투집잡는 거에는 결단코 방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단코 우리를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세상과 맞닥뜨려서 우리가 그 어떤 혐오적인 것과 어떠한 범죄적인 것과 어떠한 그 이타적인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있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늘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깨끗이 빨아라. 지적질을 당해도 그것이 지적인지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를 이상한 그렁터리로 빠지게 하려는 그러한 교묘한 술책인지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내 자신이 스스로가 유리처럼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둘째는 말씀드린 대로 생명나무에 나가야 된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죠. 복이 있으니 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라고 얘기했어요. 생명나무에 왜 나갑니까?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창세기 보니까 3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들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잖아요. 그래 다시 그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불칼을 두어서 그것을 돌게 하셨단 말이에요. 못 먹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불칼이 막고 있어요. 두룩들이 천사들이 방어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그곳에 나갈 수 있어요? 누가 나갈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생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처럼 미련한 사람은 절대 못 먹겠네요.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거기까지도 알고 계세요. 왜? 잠언 1장 7절, 9장 10절 여호와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들을 통하라. 성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다. 문들을 통하라.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하며. 여기 성은 어디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라 했으니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누가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문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라. 높은 성곽, 새 예루살렘 성곽에 열두 지파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시인하면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아닙니까? 어떻게 정말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잘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은 답이 없어요. 오직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만이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 가 계시는 나성환 목사님의 부친은 장로님이시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87 잡으셨더라고요. 갑자기 후손들과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별이었어요. 그러나 유족들은 슬프죠. 육신에 헤어질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냐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십시오. 깨끗이 빠십시오. 깨끗이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하십시오. 지혜 있는 지혜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 거룩을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토록 사랑하셔서 죽어주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야 역시 필코 주님이 열고 하신 복에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백성들 주께서 그대로 행하여 주시고 영원까지 주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1절 2절 4절 보시고 축도합니다.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우리의 두루마기를 깨끗이 유지한 채 죄 거룩함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다하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백성들과 또한 한국에 슬픔을 당하고 있을 나성한 목사님의 가족들과 유족들과 친구들 위해와 오늘 또 갑자기 장인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급거 한국에 출발한 우리 오용택 목사님 가족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